오늘 SNS 미니 콘서트라고 준비를 해봤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강의를 한 번씩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카페 회원이 돼서 또 카톡으로 연락해서 오셨는데요. 오늘 끝까지 재밌게 한번 즐겨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이제 SNS를 활용한 취업 및 창업학이라는 내용인데요. 꼭 대학생들만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또한 지금 뭐 직장을 다니시던 아니면 창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에 계시던 이런 많은 분들이 이제 한번 내 꿈을 한번 가져보고 이 꿈을 한번 실현하기 위해서 그 실현을 어떻게 실현하면 될까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제 명함 바꾸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제 강의를 들었던 많은 분들은 강연을 듣고 나면 명함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조금 전에 오전에는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에 강의를 하고 왔는데 마찬가지로 명함 바꾸는 이야기만 가지고 30분 동안 얘기했습니다. 앞에다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들어서 카카오톡을 넣어라. 소비자들과 카카오톡으로 소통한다는 얘기를 너무 좋아들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뒤에 가서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여러분의 회사나 이름을 넣어라.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함 뒤에다가 마찬가지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내용들을 적어라. 마찬가지로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쉬는 시간에 전화해가지고 한번 쉬는 날이 되는 거예요. 김대리 빨리 다음 주부터 명함 바꾸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또 의외로 QR코드를 많이 아실 것 같지만 QR코드를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느끼는 뭐냐면 우리 이제 강사님들은 뭐 아, QR코드 다 알고 있잖아?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경영대학원에 다니는 CEO들도 잘 모르시다는 얘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네. 자, 적자생존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번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뭐가 될 것인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백수였을 때 강의를 들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명강의. 왜냐면 백수니까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많으니까 토요일에 무슨 강의 없나 들어다니고 또 주중에도 무슨 강의 없나 들어다녔습니다. 열심히 뭐 공병호 박사님 또 다양한 분들의 명강의를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자 생존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걸 보고 제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바로 A4용지를 꺼내가지고 다섯 가지를 적었는데 다섯 가지를 이루어지더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명강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명강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지금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앞으로 10년 후에 뭘 하고 싶은가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놔서 적은 다음에 이거를 붙여놓는 거예요. 책상 위에, 그 다음에 침대 위에, 화장실에 붙여놓고 나는 10년 안에 뭐가 될 것이다 라고 마인드 컨트롤을 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그렇게 하게 되면요. 다른 게 눈에 안 보여요. TV 프로그램이 눈에 안 보이고, 그 다음에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요. 꿈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일본 가가지고 뭐 하냐면, 저녁 때 가면 이거죠. 빠칭코 땡기러 가는 사람들. 그리고 뭐 새벽 3, 4시까지 술 마시는 사람들,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자 생존이라고 적어놓고, 제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이 빠칭코 가는 시간에 어디 갔느냐?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서 찍는 거예요. 찍어서, 다음에 강의할 소재를 준비한다는 얘기. 마트도 가고, 백화점도 가고, 또 식당도 가고, 나중에 시간되면 제가 일본에서 찍은 사진들만 가지고 보여드려도 굉장히 트렌드가 바뀐다는 걸 보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꿈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마시고 노는 게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저는 꿈이 있기 때문에 명강사가 되겠다는 꿈이 있으니까 그런 데 가도 야 좋은 기회다. 마트 가서 막 찍는 거예요. 농산물도 찍고 공산물도 찍고 왜? 다음에 강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나 강사님들은 제가 볼 때는 일본이나 이런 데를 큰 병 안 드니까 한 번씩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요. 큰 병 안 듭니다. 한 50만 원이 있으면 한 2박 3일 다녀와요. 가가지고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런 서점에 갔는데요. 와, 서점에 갔는데 에버노트 책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 재밌는 게 우리나라 네이버의 라인 책이 단행본으로 한 권이 나와 있습니다. 라인만 관련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페이스북 책은요, 완전히 그림책이에요. 우리 초등학생들 그림책에 있어요. 그것처럼 돼 있어요.
완전히 그림책으로 크게 돼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980여 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일본도 지금 페이스북을 이제 막 하려고 시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사람들도 이제 서치 엔진 옵티마이즈, SEO, 검색 엔진 최적화에 대해서 자기들이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있는 분들이 홈페이지가 요즘에 잘 안 된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지금 블로그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해서 그쪽으로 글을 올리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많이 쓰는 서치 엔진은 뭐냐면 구글이랑 또 지금 우리 우리나라에서 올해 말에 퇴출당하는 그 뭐죠? 퇴출당하는 야후를 아직도 일본 사람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야후의 그 키워드 광고가 굉장히 비싸다는 얘기예요. 구글도 비싸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안 난다. 그쪽에서도 지금 페이스북 바람이 불고 있고 라인의 바람이 불고 있고 카카오톡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그 QR코드 있죠? 모든 분야의 QR코드를 전부 씁니다. 명함, 농산물이면 농산물, 뭐 책자만 책자 모든 거에 QR코드가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재밌는 게 뭐냐면 스마트폰 보급률은 한국에서 높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들은 스마트폰 안 쓰고 우리 그거 있죠? 긴 거, 예, 투지폰을 씁니다. 물어봤어요. 야, 그 왜 스마트폰 안 쓰냐? 비싸던데. 굉장히 비싸대요. 이 스마트폰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그 다음에 3G 요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제 못 쓴다고 합니다. 그만큼 경제가 우리보다 좀 거기는 정지 상태라고 볼 것 같아요. 작년, 재작년 갔을 때랑 똑같아요. 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은요, 우리나라 사람들 더 많이 씁니다. 하다못해 거기에 있는 안강제에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생들이 거기 현장학습을 안 나가요. 우리나라 초등학교 4학년생들 사진 찍을 때 전부 스마트폰을 찍습니다. 근데요 일본 갔는데요 아직도 그 일회용 카메라 있죠? 돌리면서 하는 거 찍찍 그거 찍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놀랐습니다.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있다는 것을 거기서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강사님들은 왜냐하면 어떤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새로운 것들을 알아야지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스토리가. 근데 그게 아니고 맨날 공부도 안 하고 강의도 안 듣고 외국도 안 나가보고 그냥 국내에서만 있으면요 퇴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 내서 강의도 많이 들어다니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외국도 한번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꿈을 적으신 분들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명함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명함. 네, 그래서 제 강의를 들은 분들은 많은 분들이 명함들을 갖고 계십니다. 하여튼 대학생들도 명함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명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함. 그래서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명함을 멋지게 만들어서 기자가 되겠다. 이런 명함 만드십시오. 우리 최연아님도 멋지게 명함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명함 만들어서 만나는 분마다 명함들을 열심히 드리고 나면 그분들이 특강 요청도 오고 그 다음에 컨설팅 요청도 오고 방송 요청도 옵니다. 아마 잠시 후에 이화여대 방송국에서 여기에 촬영하러 올 거예요. 이화여대 방송국에서. 그 비결이 뭐냐면 열심히 블로그하고 열심히 페이스북하고 그런 식으로 내가 뭐하고 있다는 걸 많이 올려놨더니만 대학교 방송국에서도 캐치가 되는 거예요. 캐치가 돼서 대학교 방송국에 있는 기자가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저한테 이제 방송 취재하러 오겠다라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열심히 명함 만들고요. 명함에다가 블로그 주소, 그 다음에 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주소 등등을 전부 넣어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를 지금 그 제 강의를 많이 들은 대학생들도 아직도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어떤 학생들은 블로그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블로그만 열심히 해도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 특히 요즘에는 이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여러분들 여기 들어올 때 저 페럼타워 간판에 사진 찍으신 분 네 이 세 분에게 뜨거운 박수 좀 이분들이 파워블로거예요. 파워블로거. 이 블로거들은요 건물 이런 데 들어갈 때 간판에 사진부터 찍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1층 올라오다 에스컬레이터 앞에 보면 써있죠. 소셜미디어 진흥원 2층 세미나 그것도 찍는 거예요. 찍은 다음에 여기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여기 있는 사진도 찍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저 프레임 카드도 찍는 거예요. 찍어가지고 앉자마자 뭐 하느냐? 올리는 거예요. 페이스북에 블로그에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에
올려놓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많은 저희 페이스북 친구들 5,000명도 아 오늘 최재형 교수가 페럼프에 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댓글 달립니다. 오 멋있어요. 댓글 달리죠. 또 카카오 스토리에다가 이거는 500명의 카카오 스토리 친구들이 역시 또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 이 페이스북의 친구들이나 카카오 스토리의 친구들이나 이분들이 마취 당하는 거죠. 마취. 아 최재형 교수는 토요일 날도 강연을 했구나. 마취를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위에서 소셜미디어 마케팅 뭐 강의 요청이 있으면 1순위로 저는 초청을 하는 겁니다. 초청을 하는 겁니다. 요즘에 대학의 최고 경영자 과정마다 이게 SNS 마케팅이 열풍이에요, 열풍. 강의, 특강이.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그분들이 제 페이스북 친구인 경우가 많아요. 교육 담당자가. 페이스북 친구인 경우가 많고. 아니면 제가 예를 들어 한양대학교에 강의를 갔는데 한양대학교의 그 저 강의를 소개해준 분이 제 카카오 스토리 친구 거예요. 카카오 친구. 제가 올려놓으면 보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카카오 스토리에 들어가거나 페이스북 들어가면 항상 어디서 강의했다, 뭐 했다는 내용들이 나오니까 이제 연락을 할 거 아니에요. 중앙대 교육 담당자가 이제 물어봅니다. 저 한양대 담당자한테 저희 학교에서도 뭐 소셜미디어 마케팅 특강 하려고 하는데 강사님 추천해 주세요. 누가 할까요? 저 해주는 사람이 모르겠어요. 제가 연락 전해드릴게요. 연락처 보내드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연계 마케팅이 가능한 게 바로 이 SNS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다 우리 기술사님이나 우리 주부님이나 아니면 뒤에 계신 김진성님이나 또 뒤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한 번씩 어디선가 들었던 분들이에요. 들었던 분들하고 저랑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카카오톡으로 연계가 됩니다. 아니면 페이스북으로 연계가 되거나 카페로 연관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어떻게 그분들의 카카오톡 주소를 제가 수집을 하냐 하면 이북을 만들어서 강의 끝나고 나면 그런 거죠. 지금 사진들을 찍으셔서 저에게 카톡을 보내시는 분에게는 책을 한 권 보내드립니다. 근데 그냥 책을 아니고 이북으로 보내드립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카카오톡으로 막 신청하잖아요? 그럼 제가 스마트폰으로 340페이지짜리 이북을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저 SNS 그게 뭔다라는 책이 절판이 되면 500권 찍은 게 여러분들 150권 나눠가주시고 350권이 전국의 서점에 판매가 됩니다. 500권 다 팔리면 절판됐어요. 절판됐을 때는 그때 우리 같이 공동 저자님들이 저 책을 이북으로 만들어진 거를 그때 이제 보내드리면 됩니다. 보내드리면 굉장히 좋아하죠. 이번에 나온 책 보니까 굉장히 두껍고 안에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이북을 만들어서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 오신 분들 중에 반 정도가 카카오톡으로 친구 요청을 하시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만난 분들, 저는 우리 탁 선생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제가 카카오 스토리에 글만 올리면 댓글 달아줘서 멋져요 교수님. 박수 어디서 썼냐면 지난번에 동작구에 서울시 아리수 홍보단 강의하러 갔을 때 뵀던 분이에요. 제가 열심히 강의 들어주시고 이제 연결돼가지고 또 수업 들어오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방송에까지 한 번 더 출연하면 더욱 좋겠죠. 더욱 좋고 신문에 기사 나가면 더욱 좋고 네, 신문에 기사가 나가면 더욱 좋겠죠. 네. 사진 굉장히 멋있죠. 네. 2003년도 네. 동생분이에요. 네. 2003년도에 이렇게 좀 젊었어요. 근데 2003년도에 요 신문 기사 나오고 얼마 있다가 그만뒀어요. 얼마 있다 그만둔 다음에 이제 너무 이제 사업에 실패하고 세파에 찌들려 보니까 아니 그렇게 됐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젊었다는 얘기죠. 그때 히트 상품을 여기 요구르트 청국장 제조기 있죠? 저거 제가 상품 기획한 거예요. 집집마다 다 한 대씩 있을 겁니다. 이렇게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열심히 여러분들 하시게 된다면 트위터를 통해서 또 여기에 수강 신청하는 분도 있고요. 또 트위터를 통해서 저 SNS 그게 뭔데 책이 나오기 전에 주문하신 분이 제 트위터 친구들 중에 정말 우리가 얘기로 이렇게 발로 쓴 책인데 이 발로 쓴 책을 주문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올려놨더니만 오 연락이 왔어요. 교수님 책 나오면 바로 보내주세요. 만원으로 선교합니다. 오 알았어요. 정가로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트위터에 올리세요.
트위터에다 올리시기 바랍니다. 블로그에 쓴 글들을 트위터로 올리기도 하고 페이스북으로 올리기도 하고 트위터에다가 그냥 한 번씩 컨텐츠를 만들어서 열심히 올리시기 바랍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뒤에 우리 안양대학생들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에다가 올리세요. 오늘 여기 가서 강의 들은 내용들도 요약해서 올리세요. 그럼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요즘 많은 기업에서 SNS를 잘하는 분들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뭐라 검색하니까 우리 학생이 딱 나왔어요. 학생이 나오면 그 친구를 블로그 들어가보겠죠. 그럼 우리 회사에 입사 지원 한번 해봐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컨텐츠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항상 찍으시고 아까 에버노트를 메모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뭘 잘하는지를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 대학생들 학창시절에 학점만 달라고 노력하는데요. 학점만 달라고 노력하는데 이 학점 요즘 다 잘한다. 학점보다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가를 더 주력하는 게 좋고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는 스스로를 피하라 해야 돼요. 옛날에는 내가 자기가 자신을 알리는 게 좀 군자 같지가 않고 좀 뭐 소인배 같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PR을 스스로 하는 거예요. 자기 내가 뭘 잘한다. 그래야지 알려지죠. 네. 그래야지만 알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많이 사용하지만 그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을 링크나우를 통해서 그 많은 인맥들을 만드시고 링크나우에 이런 교육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많이 가보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으로 링크나우 할 수 있어요. 링크나우 어플리케이션 다운받으셔가지고요. 링크나우에서 여러 가지 이런 좋은 교육들 많이 합니다. 저 뒤에 있는 우리 공동출판에 대한 아이디어도 링크나우에서 얻은 거예요. 링크나우에서 2009년인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저자를 40명을 모았어요. 40명을 모아가지고 1인당 얼마씩 해가지고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하루 만에 책을 쓴 적이 있어요. 하루 만에 모여가지고 하루 만에 책 써서 그 다음날 책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 기네스북에 나올 만한 이벤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이디어를 얻고 이거 혼자 책을 쓰긴 어렵지만 공동으로 출판하면 되겠다. 지금 어떤 분은 저 책 쓰기 위해서 이 강사가 들어오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으로 책을 쓰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단독으로도 책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 김지호 학생 타쿠로에 관련된 책을 단독으로 한번 써보세요. 출판사는 제가 소개해 드릴 테니까. 네. 왜냐하면 예전에 처음 책이 나올 때는 무명 작가라서 책을 안 썼지만 지금은 제가 원고 쓰면요. 많은 출판사에서 인쇄 10% 주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혹시 단독 저술 하실 분들은 뭐 매일경제 출판이나 뭐 여러 가지 유명한 출판사에 여러분들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단독 저술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 꿈을 찾으십시오. 지금 연세가 70을 다가오신 분도 계시고 이제 19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꿈이 뭔가? 그렇죠? 내가 서울교대를 다닌다고 뭐 초등학교 선생님 돼서 6학년만 돼도 되게 힘듭니다. 선생님 말 안 들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초등학교 선생님 해봤는데 안 맞는다? 그럼 직업을 꺼버리고 스마트 교육 전문가가 돼버린 거죠. 선생님들은 맨날 출근하지만 스마트 교육 전문가는 가끔 출근하시면 됩니다. 수입은 더 좋아요. 그래서 꿈을 찾아서 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연아 선생님이 이 1학년인데요. 1학년이 여기 와서 스마트 워크, 뭐 스마트 교육, 스마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배워놓으시게 되면 아마 교대 학생 중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들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쪽에 전문가가 돼서 나중에는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한테 강의하러 다니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오신 많은 대학생들은 이런 여러 가지 마케터 활동하는 걸 해보시기 바라고 우리은행에서도 우리은행을 홍보하기 위해서 서포터즈를 뽑아가지고 여름방학, 겨울방학 해보시기 바랍니다.